와, 신발 냄새 나. 올해 안 신고 장마철에 짱 받아가지고 신발 냄새 같은 게 나. 솔직히 좀 편견 생겨, 일본인들한테. 이거 왜 먹는 거야? 너무 맛이 없어! 저번에 편집자님이 일본 갔다 와서 해리포터, 젤리빈 외 일본 간식들을 여러 개 챙겨주셨었는데 그때 해리포터 젤리빈만 한 편이 나왔어요. 진짜 너무 끔찍했었어.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맛있는 거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본 간식고 한국인의 입맛으로 냉정한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미쿠요! 일단은 야끼소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야끼소바부터 먹고 싶지만 그 전에 에피타이저입니다. 명란 바게트인 것 같아요. 오, 생긴 것도 진짜 명란같이 생겼어. 생긴 거는 뭐랄까 쌀과자 같은 느낌의 재질인데 겉에는 약간 착하니처럼 시즈닝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정확해. 이 맛인 것 같아. 꽃게랑 시즈닝은 잔뜩 뿌린 쌀과자 맛이 나요. 짭짤하고 매콤해. 맥주 안주로 딱 좋은 것 같은. 아, 나 맥주 있지? 맥주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이런 맥주 근데 난 처음인데 그림에 보면은 그냥 똑! 이렇게 캔 따듯이 있잖아. 똑! 따라고 돼 있거든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김이 막 나고요, 일단. 오씨. 돼? 아, 근데 맥주 맛 좋다. 맛있으면 됐지. 맛있으시잖아. 맛이 와, 이야. 이게 일단 습 넣어줄게요. 그리고 면에는 내가 물 버릴 때 보니까 건더기는 양배추야, 양배추. 진짜 야끼소바같이. 자, 약간 짜파게티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 향이 엄청 진한! 이게 뭐지? 엄청 진한 향이 나. 야끼소바의 특유의 그 느낌을 한 것 같고 드럼스틱으로 면 먹네 이런데 드럼스틱 아니라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강렬해. 진짜 야끼소바 맛 비슷한 것 같은데? 맵치광이 입장에선 그렇게 맵진 않아. 저 심지어 맵치광이 짜치광이에요. 저 짠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일본의 이 짠맛은 별로 안 좋아. 일본은 그 짜기만 해. 그래서 싫어요. 별 다섯 개 중에 두 개 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약간 두려워. 포장 단계에서 마진을 뺀 것 같아. 왓더? 이거 비주얼이 뭐죠? 어? 비주얼이 엥? 오잉? 왜? 냄새가 똑같아 이거랑. 구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눈 가리잖아? 구별 안 돼. 알새우칩 같은 거에다가 간장을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졸인 거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눅눅해요 일단. 쫙쫙 달라붙어. 되게 눅눅한 뻥튀기 먹는 식감이고 짭짤해요. 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는 비추, 솔직히. 이거는 매콤하면서 짭짤하면서 맛있었는데 이거는 짝! 다음 것도 좀 짜게 생겼어. 우메보시, 여러분들. 그리고 스낵류보다 디저트류가 취향입니다, 저는. 젤리가 아니네, 이거. 비주얼만 보고 젤리인 줄 알았는데 젤리가 아니고 쌀과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부터 일본... 어? 진짜 매실장아찌 맛 같은 게 나는데 엄청 시고 신 게 아니고 혀를 찔러 막 진짜 좀 처음 먹는 맛이야. 음식이 아닌 것 같아. 장난감 자동차 빨간색을 먹는 맛? 모르겠어. 다시 먹고 싶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별한개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한개안 줘도 되잖아. 빵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두입니다. 자두. 이거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상큼하고 맛있어 보이게 생겼는데. 와, 신발 냄새 나. 올해 안 신고 장마철에 짱 받아가지고 신발 냄새 같은 게 나. 뭐야 이게. 먹어볼게 한번. 매실이야!
새끼 매실이야! 아 진짜 맛없어. 솔직히 좀 편견 생겨 일본인들한테. 이거 왜 먹는 거야? 너무 맛이 없어. 자 이거 먹어볼게요. 자 뭐라고 편집자님이 이거 붙여놨냐면 해리포터 움직이는 개구리 초코 유명 마법사 포토카드. 제가 포토카드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귀진이 포토카드는 뭡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뭐 마법사 포토카드 참나. 뭐 움직이는 개구리 이게 뭐야. 진짜 개구리잖아. 뭔데? 초콜릿 무식해. 야 이거 옆에 두고 일주일 내내 먹겠다. 롤체 이길 때마다 먹으면 맛은 진짜 초콜릿 맛. 그 유명 마법사의 포토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유명한데? 유명하면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유명한데 이게? 옆집 아줌마 아냐? 왜 움직이고 난린데? 마법의 힘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거냐? 지금까지 봤을 때 편집자님이 살짝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맛대가리 없는 거를 자꾸 사놓으신 거 같아가지고 무섭네요. 이것도 무슨 맛일지. 감자칩이고요 일단. 근데? 향이? 시큼새큼 나쁘진 않아. 뭔가 계속 맡고 싶은 정수리 냄새 같은 느낌. 괜찮아. 감자칩인데 라임 향이 첨가돼 있어. 진짜 향이야 향. 맛이 아니야. 감자칩을 먹는데 이 입천장 있죠? 입천장에 있는 그 향을 감지하는 센서가 라임을 감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혀 부서에서 어 감자칩 맛있다 이러는데 향 부서에서 어 라임이세요? 아니요 감자칩인데요. 어 라임 같은데? 막 이러는 그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맛있어.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뭐라 적혀있는 허니나리 스트롱 민트 해리포터 거래요. 이것도 일단 심장 안 좋은 그 연기 할 때 먹기 좋게 생겼고요. 생긴 거는 잠깐 민트다.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스트롱 민트라고 하지만 난 스트롱 우메보시를 다 처먹었어서 그런지 그렇게 스트롱하진 않아. 나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넌 앞으로 스트롱이란 말 하지 마. 까불지 마 알겠어? 싫습니다. 이것도 민트인 것 같은데 불이 있어 불이. 여러분들 불이람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닭볶음면 이 정도로 이제 세야지 많이 불이라는 그런 칭호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허허 올려놓으면 좌표가 찍히듯이 어디에 올려놨는지 딱 느껴져. 오 코가 뚫렸어요. 먹은 지 5초 만에 코가 뚫리고 양치질 막 하고 무슨 오렌지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맛있는 게 남아있습니다. 드라이 바나바. 야미 진짜 맛있는 건데 민트 때문에 혀가 절여졌어. 맛있는데 지금 미각을 잃었어요. 요거는 이제 동생이 갔다 와가지고 사온 건데 이게 여러분들 비건 육포라 적혔거든요? 확실히 육포가 아닌 느낌이 나 뭔가. 아 이거 쫀디기가 진짜 너는 육포가 될 수 없어. 육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 육포의 퀄리티를 낼 수 없으면서 육포란 이름에 기대려고 하는 게 되게 간악하고 졸렬한 짓이야. 육포 중에 제일 싸구려 육포도 니보다 맛있을걸? 그럼 뭐야? 넌 실패작이란 뜻이야. 알겠어? 요거는 뭔가 곤약 코치 같이 생겼는데 요즘에 이런 간식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라다. 제가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나쁘지 않아. 마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요거는 과일 젤리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똑 잘라서 먹는 건가 봐요. 인간 추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젤리 좋아하니까. 이때까지 별점 4개 줬던 거 다 3개로 내리고 이거 4개 줄게요. 너가 진정한 별점 4개야. 이렇게 해서 일본 과자 한번 먹어봤는데요.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혀가 힘들었어가지고 막 민트도 먹고 마라도 먹고 뭐 우메보시 먹고 이랬더니 혀가 지금 피로한 느낌이 나. 휴족 시간인가? 그걸 혀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제가 지인분들한테 많이 구걸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된장찌개가 썩어버렸어. 하루 만에, 여름이라서. 엄청 맛있는 된장찌개인데 별 다섯 개짜리 된장찌개인데.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